새벽에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자던 10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처럼 옆집 아저씨가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의 가정집에 한 남성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2층에서 혼자 잠을 자던 10살 A양의 목을 조른 후 무참히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인상 차기 등에 대한 자세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날 밤 외출했다 새벽에 돌아온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침대 위에서 용의자의 체모를 발견해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전과자와 우범자 등 1,30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렸고 사건 발생 보름 만인 어제 오후 인근 해수욕장에서 21살 허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죽음을 부르셨습니다. 허 씨는 A양의 집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른바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허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할머니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웃 주민의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같은 동네 가라가지고. 경찰은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A양을 살해하려 한 의도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